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유비케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렇게 고점 만들고 주가 하락한 이후 눌림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이 걱정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 부분 확실하게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3월 13일 오늘 시가매수 진행했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제주은행과 HLB 생명과학 각각 26%, 27% 이렇게 슈팅 나와준 게 확인이 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단타 종목들 아직까지 받아보시지 못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실제로 매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제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지금 유비케어 가지고 계시는 주주님들,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아직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우선 이 차트를 길게 보신다면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대면 관련으로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더라도 이렇게 큰 거래 대금이 터진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거래 대금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뒤에 주가가 빠지면서는 거래 대금이 말라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에도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고 지지를 받아준다? 아직까지 재료가 남아있고 시장에서는 충분히 반등해줄 수 있는 종목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최근에 터진 이 거래 대금이 압도적인 게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이실 거고요. 2020년 이후 계속해서 흘러내리기만 하던 주가가 바닥 찍고 반등한 시점에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주봉상의 121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와서 지지를 받고 있는 시점인 만큼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대세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비대면 의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의료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고령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혹이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신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 소아과 역시 마찬가지로 진료를 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비대면 의료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으로 책임지고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우선 일봉으로 보셨을 때 여기 보이시는 5,750원 이 구간까지 내려와 주게 된다면 오히려 고점에 매수하셨던 분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매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비케어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만 기다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이시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오늘도 제주은행과 HLB 생명과 홈페이지 내에 제가 몇 시에 보내드렸는지 시간이 체크되실 거고요. 문자 주셨던 259분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주은행을 보시게 되더라도 저희가 단타 종목으로 매수 이후 오늘 장중에 26%까지 올라가준 모습 확인이 되실 거고요. HLB 생명과학을 보시게 되더라도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 주었지만 장중에 27%까지 매수 이후 올라가 준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일같이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챙겨드리면서 아무래도 이 단타 종목이 대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핵심으로 보내드리는 이 스윙 종목들 매일같이 보내드릴 순 없지만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이 종목들로 보내드리는 스윙 종목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와 스윙 종목들 실제로 이렇게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면서 수익 차곡차곡 쌓아가는 경험 해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내드리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 유튜브 라이브 매일같이 켜서 제가 여러분들과 장전부터 오늘 시장의 이슈가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 드리면서 장 시작하고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고 시장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오늘 분위기가 어떻게 잡혀가는지도 모두 함께 이야기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진다 그리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가더라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매매 노하우들과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모두 100%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배워갈 수 있는 기회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최근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간,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 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 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소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였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 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테크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저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 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